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환인제약입니다. 자, 이 환인제약은 저 제약주에 속하죠. 그런데 우리 흔히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을 성장주 섹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두 종류로 좀 나눌 수 있죠.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좀 이렇게 영위를 하는 회사가 있고, 또는 뭐 신약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인 제약주들 이런 것들은 경기 방어주에 속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저 경기 안 좋다고 돈 못 번다고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료 업종들이 방어주에 속하는데 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디 아프면 약 안 사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저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만 받고 약을 안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주 같은 경우도 전통 제약주는 이 경기 방어주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환인제약은 정신과나 신경계 쪽에 특화된 그런 제약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 뭐 일본 할 거 없이 전부 다 인구가 굉장히 좀 고령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 중에 연도별 출생자 수 저런 게 있죠. 자, 저런 것들 아까 그 리세션 나오고 난 다음에 저 시장 막 이렇게 움직인 모습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제가 자료 다 찾아서 뭐 어디 보다가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 모아놨다가 만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어떤 뭐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잘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누구한테나 다 공개된 거 누구나 마음만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봐서 어떤 큰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딸딸딸딸 외워서 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저것도 마찬가지, 연도별 출생자 수도 마찬가지, 제가 엑셀 파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따로 이렇게 해갖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들 한번 사진을 찍어놨다가 뭐 좀 헷갈릴 때, 그럴 때 저걸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있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100만 명 이상 태어난 분들이요. 저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저분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저도 저 노란색에 칠해놓은 저 세대에 포함이 되는데요. 뭐 제가 태어날 때도 제가 마지막 100만 명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저희보다 우리보다 한 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90만 명대니까. 근데 한참 저기 있는 분들이 집을 많이 샀죠.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뭐 20, 30년 정도 지나면, 저도 뭐 한 20, 30년 정도 지나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평균 연령이 오래됐다라고 하더라도 뭐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저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애들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면 그쵸? 뭐 신랑 집 네, 부모님 한 채, 신부집에 부모님 한 채, 막 이렇게 막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저 부분은 이제는 저분들이 조금 좀 이 치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가 걸리기 전에 사람이 죽기 때문에 치매가 발병을 안 하지 100% 발병하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뇌가 퇴화되는 거는 25살 때부터 그때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뇌가 퇴화된다라고 뇌과학자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얘기는 맞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저 많은 분들, 세대들 이런 분들이 고령화가 돼가면 뭐 치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 뭐 뇌질환 이런 데 특화돼 있는 환인제약 같은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좀 앞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전에
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 때는 임플란트 관련주들 그런 것들을 좀 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관심 가져볼 만하죠. 자, 근데 이 환인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좀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좀 줄었어요. 영업이익이 좀 줄어서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 한국 얀센 공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수를 했어요. 그걸 460억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그쪽에 이제 막 가동 준비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환인제약에 안성의 공장이 있는데요. 이 공장의 가동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공장을 새로 증설을 하든가 있던 공장을 인수를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인수를 하면서 영업이익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데요. 이게 뭐 인수를 한 공장이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가동을 할 거예요. 근데 뭐 바로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지진 않을 거고 거기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런데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자, 뭐 이 공장 가동률이 안 돼서 공장을 하나 더 인수를 했다라면 향후에도 매출 부분들은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역시 1분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매출이 증가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향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배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요. 한 300원 정도, 작년에도 300원 정도 배당을 줬었죠. 배당도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으로 주가가 빠질 때, 뭐 그럴 때 조금 잡아놓으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예, 충분히 걱정 안 하고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현재 주가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기서 한참 또 이렇게 5월달에 또 한참 옆으로 행보를 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15,950원을 저점을 찍고 16,000원대에서 상당히 많이 행보를 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도 저점을 찍었고 그렇다면 뭐 지금 정도 가격대 이 정도는 바닥권에 근접한 상당히 바닥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그런 위치까지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15,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